한국 사람들은 총 맞은 기분이 어떨까 모르지만 또 그런 미국이나 그런 쪽에는 총 맞은 기분 오히려 돌 맞은 것처럼 한국은 알 수 있어요. 돌 맞은 건 알겠는데 그래 차라리 돌 맞은 거 차라리 돌 맞은 거 나간 콩고 사람 아니에요? 예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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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어, 앞에 카메라 있어. 앞에 카메라. Check out the camera. 이거 어학당인데 선생님 아직 안 와서 원래는 선생님이 먼저 와야 하잖아요. 아, 선생님이 지각하는 취재가는 거지. 아, 근데 원래 첫 학기에는 항상 학생들이 먼저 가고 그다음에 선생님들이 물 팍 열고 이제 카리스마 있게 들어. 아, 그렇죠. 아, 뭔가 아시네. 열심히 공부합시다. 지금 몇 년째 한국에 있는 거예요? 12년 정도? 예. 조나단이랑 비슷한 시간대에 왔어요. 시간대 말고 시기에 왔어요. 아, 시기에. 오, 그걸 잡아주네. 마지막은 우리 조나단을 위해서 일단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우리 조나단이 대학교 입학했어요. 아, 예. 축하드립니다. 너무 축하해요. 아, 저 너무 기대돼요. 막 잔디에서 막 하하하 하면서 막 이렇게 대화하고 막. 뭐 제일 하고 싶어요, 대학교? 아, 저는 책가방은 챙겼는데 다 책은 들고 다니고 싶어요. 아, 예, 네네네. 이렇게 막 바꾼 척 하면서 다니고 싶고 막. 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재작년에 북쪽에 갔다 왔을 때 그쪽에서는 이 노래를 꼭 해달라고. 어, 뭐예요? 아니, 그렇다면 우리 백지영 쌤이 이 노래를 가져온 이유를 좀 들어볼까요? 네. 왜 이 노래를 가져오셨습니까? 이게 뭐 인기를 많이 얻은 곡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직설적이면서도 좀 드라마틱한 그런 노래예요. 그래서 서로의 그 언어나 문화적인 어떤 그런 그 생각들 이런 거를 이걸로 풀어보면 참 재밌겠다. 나도 궁금하다. 아, 풀만한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총 맞은 기분이 어떨까 모르지만 또 그런 미국이나 그런 쪽에는 총 맞은 기분 오히려 근데 이게 또 나라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래 맞아. 아니 우리나라는 이제 한국은 안 되고 그러니까. 아, 돌 맞은 것처럼 한국은 알 수 있어요. 아, 돌 맞은 건 알겠는데 그래 차라리 돌 맞은 거 차라리 돌 맞은 것처럼 아, 돌 맞아봤으니까 할 수 있는데 근데 조나단 콩고 사람 아니에요? 예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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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멈춰도. 아, 이분 진짜 이제 거의 클라이맥스로 갑니다. 아. 마지막 클라이맥스. 네. 어떻게 부르면 잘 불렀던 거. 내 가슴 다 망가져 총 맞은 것처럼 여기를 듣지 않는 그 사람한테 말하듯이 네. 아, 불러주세요. 심장이 멈춰도 이렇게 아플 것 같진 않아. 어떻게 좀 해줘, 날 좀 치료해줘. 이러다 내 가슴 다 망가져 총 맞은 것처럼. 오, 자, 멈추면 사실 아픈 걸 몰라야 되나요? 일단 저희가 막 숨만 참아도 고통스럽잖아요. 아, 이러다 진짜 멈추겠다 이런 생각 하잖아요. 아, 그 정도의 아픔보다 더 극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되게 엄청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야? 가사가. 또 조나단 원래 나이가 몇 살이에요? 아, 저는 2000년생입니다. 2000년생. 만으로 스물. 만으로 스물. 스물이 너무 폭넓게 감성을. 그러니까 아니 상상하는 거는 거의 60대예요. 60대. 여러분 이제. 아니 지금 사랑이라는 말이 4개국어로 나온 거잖아요. 네. 각 나라에서 사랑이 뭐라고 하는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진짜. 우리 떼아모. 거함테요. 아, 우리 날링기요. 힐리베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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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던. 조템. 오. 조템. 오. 오, 교통이. 되게 좀 압니다. 지금 반응이 완전 달랐어. 힐리베디시. 조템. 오. 조템. 미안한데 이건 안 나죠. 파리바게트 한 번만 해봐주면 안 돼요? 아니 아니. 거의 역수준 아닌가요? 빡빡 크리 막 이러지 않죠? 아, 그러면은 파리바게트 아니고 파리바게트.
tous les jours 아니고 tous les jours. tous les jours. tous les jours. tous les jours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혹시? 몰라요.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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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뜻이에요. 매일. Every day. 그리고 tous les jours? je t'aime. 이렇게 매일 하세요. 이거 프랑스 말 할 수 있어요. je t'aime. tous les jours je t'aime. tous les jours je t'aime. tous les jours je t'aime. 그 빵가게 앞에서 하면 더 감동일 것 같아요. 가가지고 딱 데리고 가서 CJ. 그 앞에서 딱 그, 아이 뭐 그 아 흥부경처럼 하지 마. 지금 자꾸 아니 개그 스타일이